자, 불박을 시끄러워, 흔들어. 씨. 자, 불박을 사고 이게 사고 여기다가 룸밀러 중국제 거 후방 카메라 달면은 이게 얼마냐? 어? 불박 뭐 한 3, 40만 가져라 벤츠에 낄 때 뭐 벤츠에 뭐 20에 끼는 건 엉터리고. 자, 뭐 날림이고. 근데 내비 형님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명함으로 저, 전화번호 막아놔야지. 그렇게 하는데 내비 형님이 근데 이제 내비 형님은 그렇게 안 하지. 룸밀러 하나로 다 끝내는 걸 다는 거지. 후방 보면서 다는 거야. 존나 좋지 않냐? 소니 거야, 소니 거. 중국제 게 소니 게 어디냐? 중국제 모니터 뭐, 그, 뭐, 재생 판넬 쓰거나 또는 그 족 같은 거, 그것이, 어? 한, 뭐, 한 1년도 못 가서 망가지는 거, 뭐 그런 거, 어? 그런 거 달고, 어? 후방 카메라 달고. 그렇게 해서 뭐 수입 차이는 한, 우리 30만 원 받잖아, 그치? 국산차다 20만 원 받고, 그치? 그러면 30에다가 앞에 불박 30, 60이야. 그거 왜 그렇게 달아 주렁주렁. 아, 제일 싫어 주렁주렁 다는 게. 좋지 않냐 이거 봐. 야, 야 멋있지 않냐 이거? 어? 야, 순정하다 순정. 존나 멋있지 않냐? 와, 이거 봐. 딱 맞아 그냥. 얘네 타깃을 벤츠로 타깃을 했나? 구도차에는 뭔가 어색한데 수입차는 잘 맞네. 이게 작으니까 오히려 룸밀러가 순정이. 어? 되게 잘 어울리지 않냐 여러분? 어? 멋있지 않냐 여러분? 오늘 LX3 파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뭐 공임은 내가 더 달라고 했어 내가. 64개 때려박고 집에서 때려박을 거니까 난 작업 잘할 거예요. 깔끔하게. 휴지의 위치는 여기. 휴지의 위치는 여기. 여기. 이게 15에다 걸어놨네. 여기다 거는 거야. 야 이거 뭐 꼬딱꼬딱 근데 잡으면 박살 나겠네 휴지 이거. 차 물어줘야 돼. 잘해야지.